뮤지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노래 가사 하나 내 시그널은 있다. 노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송꼬무. 아, 오랜만에 또 이분들이 나오셨네요. 아, 노래 부를 때는 진짜 감미로운 목소리, 그 화음이 너무나 아름답죠. 천상 가수인데 노래 안 할 때는 아주 뭐 개그맨 버금가는 입담들을 가지고 계시는, 예, 그분들이에요. 왔어요? 네. 왔습니다. 공연 장인 축가계 터줏대감 스윗소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하고도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 보고 오랜만에 보는데 한 번씩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스윗소로 송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우진 씨. 반갑습니다. 이노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아, 오시자마자 방청객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방청객들한테만 문자를 받으시고. 네네네. 10시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네. 자. 지금 와주신 분들 읽히실 확률도 높고. 그럼요, 읽어드린다는 그럼요. 거죠. 2619님께서 와, 스윗소로 생각보다 엄청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대박. 엄마 인물이 좋대요. 라고. 입체적으로 생겼다는 건 평평하게, 네, 보신 모양이에요 원래. 네. TV로만 보시니까. 실물이 좀 굴곡이 더 심하고. 사람 같이 보이죠. 네. 그렇죠. 실물을 처음 보시는 거죠, 스위스로. 어떤 것 같아요? 그걸 문자로 보내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다 읽어드린다는 얘기죠. 오늘. 그렇지, 다 읽어드린다는, 네, 거죠. 2619님 어디 계신 거? 어머니랑 같이 오세요. 아, 저기 계시네요. 아, 네. 어머님이, 아유, 어머니 보신, 어우, 잘생겼다고 어머님이 그랬나봐. 네. 와. 생각보다 부리부리하게 생겼죠? 근데 스위스로를 이제 컬투쇼에서 우리 방송놈들이 섭외할 때 꽤나 난항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어보는 날짜마다 시간이 안 되신다 그러셨고, 행사가 많으신 거구나. 아니, 저희가 그렇게 바쁘지가 않은데, 그 날짜마다 그렇게 된 거야? 네네, 그 공교롭게 그렇게 겹쳐가지고. 아, 네. 세 분을 한 번에 모시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세 분 다 좀 공사다망하셔갖고, 네, 세 분이 모두 연세대학교 연세예술원 실용 아까 교수가 되셨대요. 와. 특히 김영호 씨는 주임 교수래. 아니, 그러면은 김영호님 밑에 두 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구조로? 그렇죠. 그 엄밀히 따지면 그런. 네, 아, 그런 거예요? 예, 밑에 애들인 건데요. 네, 좀 까다롭지 않나요, 주임님께서? 아니, 워낙 또 이제 마음이 넓고, 예, 배려를 잘해주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 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직 투입은 안 됐어요. 네, 겁이 좀 나는 거죠. 예. 오. 아니, 근데 저기 워낙 또 잘 도와주고 고충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처음 계획할 때부터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든든한, 예, 친구들이. 이번에 연세 예술원이 시작되는 거에 이제 김영우 교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어, 진짜. 학교를 만든 거죠 거의 보면. 근데 이렇게 교수진을 같은 팀에서 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다 교수. 아, 아니요, 다 교수인데 같은 곳에 계신 분이 처음인 거죠. 그렇죠. 예, 따로 따로 빅마마는 또 다 교수, 네, 네, 하시는 따로 잘 알고 있는데 따로 따로 하시는데, 예, 예. 하는 그 새로 시작하는 세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예 세팅을 한 거예요. 아, 우회가 좋아서 또. 다른 뮤지션이나 다른 저 아티스트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또 누가 있어요? 아, 이거 우리 집, 우리 집이지 학교가. 여기 나는 가수다랑 이렇게 음악 감동하셨던 정지찬. 아, 정지찬 씨. 예, 씨도 계시고 제이레비 정다운 씨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 있어요. 실력자들이 여기, 예, 다 계시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분이 연세대학교 지금 예술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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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근데 연세대학교 동문. 워낙에 동문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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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청문회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청문회 같아. 네. 네. 이게 지금 시간도 없고 저한테 주어진 질문을 빨리빨리 저는 해야 되는. 네. 앞에 3부를 대충 돈을 받았다라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네. 올해 데뷔가 17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 됐네요. 예, 2005년 겨울에 데뷔했으니까요. 그때 데뷔했을 때 저는, 예, 모습이 이제 생각나는데. 맞습니다. 그때 처음 뵀어요. 야, 컬투쇼와 거의 역사가 비슷합니다. 1년 차이예요. 예. 저희가, 아, 2006년에, 네네, 시작을 했으니까. 네, 저희가 2005년 데뷔. 2005년에 데뷔하고. 네. 저희가 선배네요. 컬투쇼의 선배. 예. 그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2006년에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그 얘기 좀 이따 할 겁니다. 예. 아, 예, 예. 아, 언제 이렇게 하면 언제 보겠어요. 저도 언제 씁니다. 예, 예. 위에다가.
조금 자랑하려고. 예, 예, 마음이 급하다 그러니까. 스위스로를 합창했다고 하려고 얹었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 네. 자,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좀 한 달 정도 가까이 됐는데 저희 인재 모셔서 좀 죄송을 해요. 네. 네. 그래도 홍보를 좀 해주시죠. 어떤 노래예요? 네, 그 엔드 가수 엔드의 Wish You Were My Girl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2003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발표된 노래였어요. 그래, 리메이크구나. 예, R&B 소울의 이제 그때 인기를 많이 끌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하신 가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없더라고요. 아~ 근데 이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할 수 있으면 어떤 가수가 좋을까 이렇게 섭외를 하다가 저희가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 아예 제안이 온 거구나. 예, 예, 예. 그래서 너무 좋다. 저는 이미 한 줄 알았어요. 예, 예. 다른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 지금 레시피 프로젝트의 첫 주자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레시피 프로젝트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좋은 곡들을 리메이크하는 레시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좋은 요리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의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레시피 프로젝트를 예전에 있었던 좋은 노래들을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로 재발견을 네, 첫 번째 네. 주자로 스위스오로가 참여를 그렇습니다. 네.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그 업체에서. 아. 회사가 있어요. 네, 예, 사실 예, 예. 예. 저희는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정리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리메이크나 뭐 경연 대회를 통해서 노래가 엄청 옛날 노래를 많이 이제 내내잖아요. 그러니까 숨은 명곡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아,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 끝에 정말 발굴해서 나온 노래들이 이제 You Are My Girl이 되겠고 그 다음 주자가 이제 코요테. 아, 코요테가 그 다음 주자예요. 예, 예. 스톰. 스톰이라는 노래를 또 리메이크합니다. 유명한 노래잖아요. 그 노래도 이미 나왔죠. 예. 이미 뭔가 들어보면 알만하다 그럼요, 싶은 그럼요. 노래들이 이렇게 다시 또 리메이크로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아, 스위스로의 신곡 Wish You Are My Girl. 아, 빨리 들어보고 싶지만 당장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걸. 아, 왜냐하면 네. 노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로 우리 스위스를 쪽쪽 빨아먹은 다음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노래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스위스로 신곡 듣기 프로젝트 송꼬무 지금의 스위스로를 만들어 스위스로를 만들어준 노래 첫 번째 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시죠. 바로 이 노래죠. 아까 나왔어. 분명히 노래 얘기할 시간이 있는데 얘기해서 네. 드라마 연애시대 OST 2006년에 스위스로의 이름을 알리게 된 대표곡이죠. 네, 이게 연애시대 OST인데 이 드라마는 안 봤어도 맞아.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음악이 잘 될 줄 알았나요? 전혀 예상 못 했고 몰랐어요. 그때 당시 저희는 완전 생신인이었죠. 완전 신인이었지. 생신인. 예, 예. 뭐 이런 거 OST를 하는 이게 뭐야라고 들어가서 작곡가 저기 노영심 씨가 저희를 이제 목소리가 되게 아 이게 노영심 씨 곡이에요. 예, 노영심 씨 곡이에요. 잘 어울릴 것 같다. 스위스로 이번에 데뷔했는데 한번 목소리 한번 해보자. 신선한 목소리겠다. 야, 노영심 씨가 진짜 큰 역할을 하신 거네 그러면. 근데 처음에 녹음할 때는 노래가 왜 이렇게 밋밋하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그 시절이 그 이전까지 약간 이른바 소몰이 창법 아 근데 유행했구나 해야 되는데 그랬던 시절이라서 너무 담백하니까 저희들은 좀 아 이 노래 좀 느낌이 좀 덜한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사랑받을 줄 저희도 모르고 있었던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듣는 귀가 지쳤을 수도 있죠. 그쵸? 너무 소를 몰아갖고 담백한 게 듣고 싶었을 수도 있죠. 약물이나 이런 것도 양으로 간 거죠. 네. 양으로 갔어요. 양으로. 이게 그 개그 프로그램에도 엄청 노래를 저희가 뭐 할 때마다 찾아서 네. 써가지고. 맞아요. 또 당시 네. 작은 홈피 시절이어가지고 네. 엄청 이제 유명하게 적고 아 그렇지 그 판매량도 배경 음악으로 네네 네. 또 방청객 문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2382님께서 어디 계세요? 2382님 저분이 오늘 네. 이 노래 부르신 분들이 당신들인지 오늘 아십니다. 아,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저희 데뷔한 지 17년 됐는데 네. 오늘 아시면 되죠.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죠? 이 노래 부르신 분들이구나. 깨달았어. 우리 첫날에 아, 네. 저희가 그때 그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따로 안 했어요. 노래는 떴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노래랑 저희랑 매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저기 계십니다. 예. 오셔서 저희가 영광이네요.
근데 이 연애시대 그 드라마 종방연애에도 초대를 받았다면서요? 워낙 노래가 히트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 초대를 받아서 갔죠. 우리를 했어요. 또 마지막에 이 노래 부르러 갔었어요. 아 진짜? 진짜요? 네. 그 드라마가 나름대로 굉장히 잘 됐어요. SBS에서 잘 돼가지고 종방연이 좀 크게 열렸어요. 크게 열렸었어요. 여자 주인공이 손예지 씨. 손예지 씨. 아 그죠. 가무성 씨 주요. 가무성 씨. 예. 와. 그래서 손예지 씨도 처음 보고. 와. 이문세 씨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OST 가수로 네네네 문세 형님하고 네. 레벨을 같이 한 거네요 문세 형님하고 아이 뭐 저희하고 네. 그냥 뭐 결과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데 이문세 형님 본 것도 너무 궁금하지만 사실 손예진 씨를 그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와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거 뭐 대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진짜 이쁘시죠 예, 그때 저희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네. 이렇게 여배우분들 많이 볼 기회도 이럴 자리가 없었고 없죠 가까이서 노래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데 정말 녹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좀 녹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심장이 좀 녹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다음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우 이 노래도 너무 잘 됐어. 사랑의 정규 2집이죠. 야 이게 타이틀곡이 아니고 후속곡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2집. 멀어져가 타이틀곡이었고요. 이게 후속곡이었는데 이 노래가 그냥 반응이 후속곡이더라고요. 네. 확 다 잘 돼버렸어. 와 우리가 데뷔했는데 음악 방송에서 후속곡을 활동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이건 잘 나가는 가수들한테 한 번씩 네. 있었던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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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섭외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기억이 컬트쇼에서 굉장히 섭외를 많이 줬어요. 그럼요. 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부르러 오셨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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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기억이 너무 납니다. 공개 방송도 많이 다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잘 돼서 저희가 이제 SBS에서 텐텐클럽 라디오 DJ가 그렇죠. DJ도 있었어요. 네. 밤 10시 거. DJ를 네. 하게 되시고 그때 그 공개 방송 기억나는 게 그 SRT가 처음 생겼을 때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 수서역에 오셔서 수서에서 공개 방송에 오셔서 노래 불렀던 기억이 그때 있었습니다. 예, 예. 이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이 노래로 방송도 많이 하셨지만 일단은 축가 섭외 1순위 아, 얼마나 많이 부르신 거예요? 이 노래 축가를 이거는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그냥 바로 나를 사랑해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목에 장착되어 있죠 그냥 아 진짜요? 이거는 뭐 그래서 진짜 그 코로나 시국에 조금 뜸했었지만 그 전과 그 후에 최근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한두 번씩은 부릅니다 축가로 예. 아 진짜 지금도 이 노래 하고 네. 이 노래 들으면 그냥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있다가 어색한 부부들도 괜히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노래. 약간 노래가 억지 사랑 노래가 아닌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신부님 이름 같이 넣어서 부르고. 그렇지. 곽범 같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아예 축가를 노리고 만드셨다라는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아니, 해보니까 노리면 잘 안 돼요. 아, 전혀 노리지 않았어요. 작정하고 유행을 만들면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얻어 걸리는 게 크게 가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진행시켜도 얻어 걸린 거예요? 그거는 그 경영쌤이 하던 거를 저희가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이게 얻어 걸리네 했었겠죠. 네 맞아요. 네. 그렇네. 네. 자 다음에 저희가 들려드릴 송꼬무 노래가 진짜 축가를 노리는 곡이 아닌가. 이거는 그런 거 같아요. 결혼식 때도 우리 일반 분들도 축가할 때 이 노래 진짜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근데 부르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제 결혼을 위해서 친구들이 만들어준 깜짝 축가였거든요. 텐텐클럽 생방송 중에. 아. 갑자기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우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영우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가 저도 들어오니까 오케이 해서 얘를 이제 속이고 준비를 하고 깜짝 서프라이즈로 불러준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 예, 아직도 너튜브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우 커플을 위해서 만든 노래라서 이 앨범에 수록된 버전에는 영우 목소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구나. 제 파트가 없는데 요즘에 제일 많이 부르고 있어요. 끝까지 속인 거네요. 끝까지. 예. 그래서 이 노래가 그 축가로 신랑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불러준 신랑 신부 친구들이 막 합쳐서 연습해갖고 막 불러주고 저도 결혼식 사진 많이 보니까 이거 축가를 진짜 많이 부르더라고요. 보다 보면은 저 본인 우리가 부르는 것보다 그 에너지랑 그 이쁨이 너무 커요. 이 노래가 친구들이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목도 좋겠다고 잘 만들었어요 이 노래. 네. 제목이 좋겠다. 네. 네. 야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 노래를 축가를 더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아까 사랑해를 더 많이 하셨나요? 패키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원 플러스 원으로. 예. 사랑해 가딱 끝나면 앵콜이 안 나와도 앵콜, 앵콜. 감사합니다. 앵콜, 한 곡도 할게요. 앵콜 나와서 좋겠다. 다 같이.
야, 좋습니다. 아니, 스위스어로가 결혼식 축가로 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 결혼식이. 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저희들도 많이 또 보면서 약간 이렇게 뭉클할 때도 있고, 뭔가 이 결혼식 가면 또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무대잖아요. 맞아요. 그분에게는 또 평생 한 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최선을 다해서 부르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이 좀 기계적으로 안 하게 되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 일이면 진심을 다해서. 네. 그 주말에 아침에 오전에 가서 불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네. 네. 기분 좋고. 그러니까 노래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한 쌍을 저희가 인스타에서 뽑아서 제 인스타에서 이렇게 재능 기부 사회를 봐드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노래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사회 보러 가서 한 번 축가로 뵀던 것 같아요. 같은데 뵀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쫄아서 인사를 뒤에서 이렇게 쫄아서 인사. 왜냐면 사회자분이랑 이제 인사를 못 드리는 게 사회자분은 계속 거기서 진행하셔야 되고 축가 저희들은 살짝 반대 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예. 저희만 그냥 연예인 보는 듯이. 아유 봤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두 분 좀 닮지 않았어요? 아유 좀 느낌이? 느낌이. 어머니 저도 입체적으로 생겼나요? 근데 전 좀 까매서 멀리선 잘 안 보여요. 예. 좋겠다 가사에 두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상한 삼촌이 되어줄게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삼촌들이 어떻게 좀 자상하게 잘 해주고 있어요? 예, 엄청 잘해주고 아이들도 잘 따라요? 우진이 삼촌, 호지이 삼촌 되게 좋아하고 공연장 같은 데 가면 막 보고 같이 손은 들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용돈도 아들이, 많이 주고 용호 아들이 첫 아들이잖아요. 아들 둘이니까 이게 효과가. 마음이 달라요 진짜. 네, 내 거 같더라고요 느낌이. 아니야 네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제 겁니다. 그러겠죠. 맞는데 맞아 맞는데. 이게 지금 또 문자를 하나 더 설명 소개를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2619님께서 방청객 문자인데 네. 서로 서로의 장단점이 뭔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라고 해주셨고. 아 정말 이 문자는 네. 너무 고리타분한 문자입니다. 네, 아니 근데 궁금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로가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 정도 진지하고 27년 된 사이니까 너무 우애가 좋거든요. 네. 근데 단점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지 서로에 대해서. 그러면 단점만 들을까요? 그래, 단점만 듣자. 네. 단점이요. 부부 사이에 단점 얘기하면 이제 안 좋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 우진이가 단점은 좀 느려요. 아 느려.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둘은 약간 순발력 뭐 하면 팍팍팍 이렇게 하는데 얘는 나무 늘보가 줄게. 네. 약간 좋게 얘기하면 그 양반 스타일 있죠. 어. 네. 아우 왜 뛰어? 늦었는데 더 이렇게 걸어. 느긋느긋하고. 네. 근데 또 갈 거. 아니 우진 씨가 막 급할 때는 뭐예요? 언제 한번 막 급해요? 마음은 급한데 화장실 갈 때 급해요. 화장실 갈 때 되게 급해요. 아 저희 팬들은 아시지만 약간 장소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장소. 아.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데 과민성 대장주 그 알아왔죠. 네네네. 네. 아 그거 말고는 그거 빼고는 뭐 아, 느긋하고 폭스 시간입니다. 네. 네. 단점을 또 아 우리 호진 형은 약하게 가자. 단점이라면 좀 자잘한 걱정을 많이 걱정이 많아. 큰 걱정은 안 해요. 안 걱정이 많아. 큰 걱정은 되게 안 해. 큰 걱정은 되게 대범해요. 맞아 대범을. 되게 대범한데 자잘한 걱정에는 되게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좀 하나 뭐가 있을까? 잔 걱정이. 뭐 코로나 시국에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큰 걱정 다 똑같은 입장이다. 다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면 잘 될 것이다. 아, 그거는 큰 걱정 이제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걱정은 그래. 예를 들어 공지를 하나 인스타에 올린다고 했을 때 사실 한 시간 전에 올리나 후에 올리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없죠. 근데 그런 것도 언제 올리는 게 제일 적극한, 한 시간 차이로 예, 적확한 타이밍일까 막 이러면서 너무 늦게 올리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텐데 막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러다 한 시간 다 지나가겠네요. 네. 미리 준비하니까 영우 씨 그 공지 올리려고 하루 전부터 하루 전부터. 자, 호진 씨가 보는 영우 씨. 우리 영우는요. 네. 글쎄요. 오늘 영어 단점은 단점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주임 교수님이 아니야 지금 단점을 얘기하기 그거랑 좀 비슷한데 네. 좀 너무 일욕심이 많은 많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버리는 스타일 약간 워크홀릭이구나 예 네.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끔 보면 이렇게 건강이 좀 걱정될 때가 있어서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일하면 뭔가 이렇게 또 잘하면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받으니까 네. 뭔가 이제 일을 계속 하는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너 그러다가 탈난다 네. 이거 좀 너 이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게 좋게 얘기한 건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지가 일 벌려놓으면 누군가를 수습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스위스로 누가 싸놓고 그렇지 그렇지 내가 치운다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이 우리 멤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합이 좋기 때문에. 우진 씨하고 우진 씨가 유닛이 있다면서 수습서로라고. 제가 벌리고 수습서로. 얼핏 너무 비슷해 저. 아. 자 이제 다 들어봤어요. 단점까지 들었습니다. 됐어. 쪽쪽 잘 빨아먹었으니까. 아이. 자 이제 Wish Your Girl, Wish Your, You're My Girl 이거 네.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자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은 곡 소개를 좀 해주시죠. 곡 소개를 제대로 해주시고. 아 봄 같은 노래예요. 설레는 사랑을 담은 Wish Your My Girl 들려드리겠습니다. 야. 스위스로. 아 주임 교수 한 분과 수습서로우가 같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 진짜 사이 진짜 좋아. 네, 문자를 이 시간 준비하는 동안 하나 읽어드리면 216님께서 송우진님 섹시하게 생기셨어요. 송우진님 섹시하게 생겼다고. 216님 어디 계세요? 216. 네. 2216. 아 이분이. 아유, 이분이 송우진. 맘마미아 밴드. 같은 그룹이에요. 여기도 맘마미아 밴드. 의상이 만만치 않으신데요. 예, 자. 누가 보냈는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갈까요? 네. 네. Wish you my girl, 스위스로입니다. 박수로 청해 주겠습니다. 내 삶이 어두운 그 외롭던 날들에 익숙해질 때 그대 다가와 손잡을 것 같아 설레는 날 Wish you my girl Wish you my girl 모든 것이 멈춰버린 줄 알았죠 깨지 않기를 바래요 숨긋한 나 움직일 수 없는 이 기분 숨이 막힐 것 같은걸요 그 언젠가 내 삶이 어두운 그 외롭던 날들에 익숙해질 때 그대 나가와 손잡을 것 같아 설레는 날 Wish you my girl Wish you my girl 지친 어제의 표정을 이 아침에 여린 미소로 바꾸고 밤에 가족 그대와 함께 알랄들로 만들고 싶은 그대 마음은 나 언젠가 이제는 삶이 어두운 그 외롭던 날들에 익숙해질 때 그대 다가와 손잡을 것 같아 설레는 날 Wish you my girl, Wish you my girl. 그대 곁에 있는 순간을 바보 Wish you my girl
감사합니다. 야, 앵콜이 절로 나오죠, 그냥? 아, 자, 2619님 노래 듣는 순간 막 소름이 돋으면서 그냥 간질간질 마음을 간지럽히는 것 같고 그냥 너무 좋아요.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네, 8700님 좀 나이 많은 걸도 괜찮으신가요? 스위스어로가 애타게 부르는 그 걸이 되고 싶네요. 어, 어디 계신데요, 8700님? 아, 아, 네, 아. 사랑해요. 네, 열심히 노래를 따라 부르시며 즐기시고 네. 계신 모습이 네. 너무 아름다웠죠. 아, 감사합니다. 진짜. 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신정희입니다. 와, 정희 마이 정희 마이 마이걸 이렇게 말하시죠. 정희 사랑해로. 원, 투, 정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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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울지 마, 울지 마. 어, 웃는다. 울지 마. 언제나 그렇게 있어줘 그대 때문에. 기쁜 내 마음을 알아줘. 야! 어, 웃으세요, 웃으세요. 감독님 어머니 표정 보고 나도 아 갑자기. 아, 아 왜 웃으세요? 다울 뻔했어, 균디도 돌아. 아 진짜 어머니가 저렇게 우니까. 다울 뻔했어 지금. 왜 그래? 아유, 아유. 앞에 남자 다섯 명인데 다울 뻔했어요 방금. 아유. 네. 얼마 만에 그 남자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본 거예요? 눈물이 나지. 어, 가까이서 뵌 것도 영광인데 노래까지 아이고, 불러주니까 아이고. 너무 고맙다고. 아이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선물이 되셨을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님도 예. 오시고. 야 이거 스위스어로 어떻게 안 되겠네. 이렇게 앞에서 불러주니까 감동. 큰일 나네, 큰일 나네. 너 왜 시뻘게 졌어 눈이. 몰라요 나도. 박범 씨가 눈물. 어, 몰라요. 아 언니 우시니까 나도 막 어. 막, 아, 어 너무... 이 노래도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이것도 축가로 불러달라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와. 예. 이따가 어머니랑 사진 한번 꼭 찍어주시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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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광고를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어머님이 네. 아직도 눈물을 닦고 계시네요. 예. 사실 녹음이라 넘어왔으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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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8623님 스위스어로 콘서트 계획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네, 지금 가을쯤에 콘서트 계획 하고 있어요. 있거든요. 어, 있어요. 네. 예. 자세한 거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머님 오실 것 같아요, 그래. 아, 그러니까. 아, 진짜 꼭 모셨으면 좋겠네요. 공연하기 전에 한번 불러주세요. 아, 공연하기 전에 와서 홍보하러 한번 와주세요. 아, 예. 예, 예, 그때 꼭. 꼭 나오겠습니다. 네, 꼭. 예, 예,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예. 교수님들이 바쁘셔갖고. 맞아, 맞아. 아유, 안 바쁠게요. 세 분 시간 맞기가 어려운데 공연도 걱정인 게 다 또 관객분도 오셔서 본인 이름 넣어가지고 불러달라고 할까 봐. 그 말이래. 예를 들면 2천 명이 왔어. 2천 명한테 다 불러줘. 다 불러. 다 불러. 그럼 기네스까지 같이 불러야 돼요. 이야. 네. 기네스. 기네스. 네, 7일 콘서트 해야 됩니다. 자, 7일 콘서트. 이야. 자, 오랜만에 컬트쇼 나와주셨는데 한 분 한 분씩 천천히 인사 마무리 해주세요. 너무 즐거웠고요. 진짜 배꼽 빠지게 후딱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도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저희 웃음이랑 감동이 함께하는 컬트쇼. 아유. 예. 그리고 태균이 형한테 특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조만간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허진 씨. 자 주인 교수님. 아 예. 아 노래할 때 제일 행복한 게 뭔가 노래를. 우리가 한 그 한 소절에 여러분들께서 감동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려 주시고 그때 가수로서의 막 의미가 막 가치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아. 또 멋진 마음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멘트도 좋다. 교수. 아, 주임이 된 이유가 있어. 주임이 된 이유. 역시 주임 교수님. 말빨로 올라가셨구나. 우리 아버지 목사. 목사님. 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아,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우리 곽범 씨 오늘 네. 수고하셨어요. 네네. 1, 2부에 조금 늦었던 게 문제지 마무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야, 1부 때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그게 4부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네,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네, 늦지 예, 예. 않도록 아유,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와주신 우리 쇼다운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수고한 방송놈들 아, 예, 고생했어요. 자,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에러, 에러, 에러.